여기는 작년에 지은 투룸입니다. 투룸이고 신발장 크게 있고요. 여기 가스레인지 그리고 냉장고 놓을 자리 그리고 세탁기 옵션입니다. 냉장고 말고 풀옵션이에요. 세탁실이 별도로 따로 있고요.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는 95cm가 나오네요. 95cm가 나오고 벽걸이 에어컨으로 있고요. 여기가 창문 열면 밖이 다른 건물에 막혀 있긴 한데 보다시피 그래도 아예 어둡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스레인지 쪽에서 보면 조그맣게 주방 겸 거실이 있고요. 왼쪽으로는 세탁실이 있고 그리고 가면 여기는 작은 방. 작은 방의 크기도 대략 대충 재볼 수 있어요. 작은 방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2m22 조금 안 돼요. 2m22 조금 안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m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도 침대가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어제 나가서 도배랑 청소는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. 화장실 크고 화장실 창문도 있고 여기가 이제 큰 방입니다. 큰 방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m 30 정도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m 10 정도 됩니다. 그거 크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사장님 이게 1년 된 거죠 지금? 2년 다 돼. 2년째 되는 거냐? 8월 9월 다 되면 2년. 2년? 올해 이제 9월 되면은 2년 된다고 합니다. 앞에 막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은 뚫려 있고 그래서 아예 어둡지는 않고요. 냉장고 말고 풀옵션.